전교 1등이랑 전교 2등이 있었는데 둘은 절친이었대. 그래서 하나 틀렸어? 모르겠어. 틀린 것 같아. 잠깐만. 오늘은 공부 잘하는 컨셉이야? 나랑 너무 안 어울려. 현타 온다. 진짜 이대로 하는 거 맞아요? 네. 지적인 척, 공부 잘하는 척. 기말고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맨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쉴 틈도 없어. 지옥 같아. 지옥은 더 힘들 거야. 그렇겠지? 그러는 너는 맨날 전교 1등 하니까 시험 보는 게 좋겠다. 시험 보는 거 난 좋아. 어우, 재수없어. 시험 보면 일찍 끝나잖아. 그건 좋아. 그것만 좋아. 그리고 시험 잘 보면 엄마한테도 칭찬받고. 전교 2등은 전교 1등을 은근히 질투하고 있었어. 자, 다들 조용 조용. 다음 주 기말고사인 거 알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어려운 거 너네들 다 알고 있지? 준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네! 좋아. 우리 반은 전교 1등이랑 2등이 있으니까 반 평균을 올려줘서 선생님이 걱정이 없어요. 비키, 이번엔 설아 한번 이겨보려나? 무슨 수로 제가 설아를 이겨요? 설아가 죽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야, 별로 차이도 안 나면서 주눅 들라고 한 소리 아니고? 우리 친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도 하고 보기 좋아서. 네. 이번에 비키가 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 승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네! 자, 페이지 45쪽 피면 마지막 문제 풀면 이 단원 끝나는 거다. 5단원. 아, 나 너랑 재밌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응?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이거. 오잉? 야? 어디 아파? 아니, 이건 약봉지 모양으로 변장한 신기한 물건이야. 약봉지 모양의 신기한 물건? 응? 어떤 물건인데? 이 안에 머리카락을 넣으면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지킬 수 있어. 머리카락? 응. 만약 우리 둘 중 하나가 먼저 죽더라도 우린 영원히 친구야. 당연히 죽어도 우린 영원히 친구지. 내가 죽어도 여기 안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우리 같이 놀 수 있어. 야, 왜 죽는다는 소리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머리카락 하나 뽑아봐. 머리카락? 응. 아! 이 두 개의 머리카락을 약봉지 안에 넣어줘.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남은 한 명은 약속 지키기. 그래. 근데 이게 뭔데? 머리카락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 숨바꼭질? 응. 이 게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숨바꼭질에서 이기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지능이 가서 두 배로 똑똑해진대. 아, 와, 진짜야? 그럼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버드 가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크로스하면? 그렇겠지? 재밌다, 재밌어. 다음날 전교 1등은 죽었어. 공부가 도저히 안 돼. 설아가 죽어서 내가 전교 1등이 되긴 할 텐데 이번 시험 너무 불안해. 뺏기면 어떡하지? 아, 틀렸네. 아, 안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이 하나 때문에 전교 2등이 아니라 전교 10등까지 확 내려간다고! 아, 진짜... 야, 너 바보야?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너 이 기회 놓칠 거야? 어? 바보 멍청... 아, 그 방법이 있었어. 근데 진짜 이거 있으면 영혼을 불러올 수 있어? 영혼이랑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게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숨바꼭질에서 이기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지능이 가서 두 배로 똑똑해진대. 내일이 시험인데 두 배로 똑똑해진다고? 좋아, 뺏을 수 있어. 묶으면 영혼이 나온다라. 전교 1등이 알려준 대로 했지. 완성! 시작됐다. 그러자 전교 1등의 영혼이 나타났어. 하나, 둘, 셋, 넷. 어? 뭐지? 알력이야. 나한테 찾아지면 나는 살아나고 너는 죽어 친구야. 이씨, 이런 규칙도 있었어? 야! 필요 없어! 넌 날 찾을 수 없고 난 너의 지능을 뺏어서 전교 1등이 될 거야. 난 널 믿었는데 넌 날 밀어버렸지. 귀신 주제에 그렇게 떠들어봐! 누가 들어주나? 아무도 몰라! 다들 너가 스스로 목숨 끊은 줄 알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근데 어쩌나? 내가 곧 살아날 것 같은데? 누구 마음대로! 스물아홉, 서른, 찾는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30초만 더 참으면 돼. 바보같이 이 방 안엔 숨진 않았겠지? 찾았다. 너네 다들 소식 들었지? 전교 2등이 죽었다. 요즘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많으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겠니? 네. 그나저나 이제 전교 3등이 2등 되겠네? 전교 3등? 네, 선생님. 자리 지킬 자신 있지? 물론이죠.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선의의 경쟁 좋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들 체표자 45조. 네. 오케이. 공부해? 응, 그냥 읽어보고 있었어. 왜? 무서워? 내가 네 자리 뺏을까봐? 아니, 그럴 리가. 너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재밌는 거.